도쿄에 있는 센소지에 와 있습니다. 센소지는 도쿄에서 좀 오래된 사찰이고요. 서기 628년에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 폭격에 의해 소실이 돼서 1950년도에 재건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옛 명성을 이어가는 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화로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이유가 연기를 몸에 쐬면은 아픈 곳이 사라진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관광객들이나 여기 일본인들이 연기를 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아, 미쿠지. 맞죠? 미쿠지. 통을 흔들면은 젓가락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글씨를 찾아서, 뭐, 여길 열던가 이러면은 운세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넣고 나왔다. 20이 나왔네요. 일단 이따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쪽에는 물이 있습니다. 청수사에도 이런 물이 있는데, 이거 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이 컵을 갖고서 물을 마시면은 뭐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거겠죠? 본당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돈을 이렇게 던지고 기도를 하면서 소원을 빌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절은 좀 특이하게 한국 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청수사도 교토에서 한번 갔었는데, 우리나라 절처럼 뭐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런 느낌의 친숙한 절이 아니라 좀 멀리서 관광지 같은 그런 느낌의 절이더라고요. 아, 여긴 예배하는 장소가 또 따로 있네요. 이쪽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들어갈 수 있네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절이 더 예쁜 것 같네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게 백제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파를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들고 더 예쁘겠죠. 뭐 어쨌든 여담이고, 확실히 청수사만큼 볼 건 없습니다. 아, 예. 지금까지 센소지였고요. 딱히 많이 볼 거는 없네요. 근데 어쨌든 일본의 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도심 속에서 느끼는 일본의 정취. 센소지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율로투브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